네, 오늘의 뉴스 키워드 바로 코로나 치료제입니다. 셀트리온 이야기네요. 셀트리온이 코로나19 주사 치료제죠. 이 레케로나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 셀트리온이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공급전까지 확보를 하면서 투트랙 공급 전략에 나서게 됐습니다. 셀트리온과 한미약품이 머크사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복제약을 생산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몰누피라비르 복제약을 생산해서 저개발 국가에 공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전 세계 취득사 27곳 중에서 국내에서 한미약품, 셀트리온 그리고 동방 FTN까지 세 곳이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요. 이 이슈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셀트리온과 한미약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세 곳이 채택이 된 거죠. 네. 머크사의 먹는 치료제 복제약을 생산한다는 이슈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무슨 일이냐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게 원래 기존에 얘기를 했었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제 복지부가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머크의 먹는 치료제 몰누피라비르 복제약 제네릭을 105개 중저소득 국가에 이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예. 이렇게 밝혔고요.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부자재도 생산할 수 있고 약도 생산할 수 있어서 자체적으로 모두 다 하기로 했고 셀트리온은 완제품만 생산하고 동방 FTL이 이제 원료를 생산할 그렇게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제약에서 지금 이미 지금 개발을 연내하는 목표로 지금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뭐 생동성 시험 그리고 허가 그리고 상업화 절차들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게 만약에 연내 이게 모두 마무리 된다고 하면은 충북 청주 공장에서 생산을 할 것이다. 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이제 사실 뭐 레키로나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유럽 승인도 받은 만큼 이 선진국 중심으로는 이제 레키로나를 유통을 하고 중저소득 국가에서는 이렇게 그 몰누피라비르 제네릭을 유통하겠다. 이렇게 투트랙 전략으로 나가겠다. 좀 이렇게 셀트리온은 밝혔습니다. 이 셀트리온이 머크의 몰누피라비르 특허를 도입을 한 건데 어떤 배경에서 추진이 된 건지 또 어떻게 보면 갑작스러운 내용이라고 좀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어떤 맞습니다. 배경인가요? 얼마에 사들였지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게 유엔 산하의 이제 국제 기구인 국제 의약품 특허 풀이라고 있어요. 영어로 뭐 MPP 약자로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머크의 몰누피라비르 머크와 계약을 해서 이거는 중저소득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특허를 받지 않고 사용료를 받지 않고 좀 인류를 위해서 이 약을 좀 이렇게 공급을 하자. 여기에 이제 머크사가 이제 동의를 한 거고 화이자도 사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화이자 팍스로비드를 생산하는 국내 업체가 추가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직 뉴스는 아직 안 나온 결정은 안 됐는데 나올 수 있어. 그런 배경에서 이렇게 그 국제 의약품 특허 풀이 머크와 계약을 맺었고 이 국제 의약품 특허 풀이 셀트리온과 한미 약품을 선정을 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머크의 먹는 치료제 접근성이 높아졌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이나 뭐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 치료제 경구용 치료제 개발 그 기술은 없었는데 이번 기회로 사실 뭐 굉장히 인류를 위해서 좋은 일도 하면서 기술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실적에 이게 얼만큼이나 반영이 될 거냐 이게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셀트리온 계속해서 지금 주가 내려오고 있고요. 지금 30만 원대였던 게 16만 원까지 하락을 한 상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호재가 되겠습니까? 이게 투자자분들 보니까 게시판 보니까 대박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올해 실적은 사실 반영 안 됩니다. 이제 정확히 말하자면은 이제 사실 이제 올해는 이 재형을 이렇게 분석을 하고 상업화 단계까지 사실 많은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 과정을 셀트리온이 목표로 올해 안에 끝내겠다. 그 올해 안에 끝내고 내년에 만약에 상용화 된다고 하면은 내년 실적에 이제 반영이 될 것이다. 좀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예. 이게 이제 WHO에 따르면은 이 중저소득 국가의 코로나19 치료제 시장 규모가 한 1조 7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뭐 셀트리온이랑 한미약품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27곳이 선정이 됐는데 여기서 가장 빨리 이제 상업화에 성공한 곳들이 아마 여기에 이제 공급을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관건은 이 1조 7천억 원 시장이 있으니까 빨리 상업화에 성공을 해서 빨리 공급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 비싸게는 못 받을 것 같아요. 되게 이제 사실 굉장히 조금의 이익을 남기는 정도로만 진행이 할 거기 때문에 물론 실적에 당연히 플러스가 되겠지만은 그렇게 뭐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반영이 된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좀 이렇게 분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